이번에는 좀 파릇파릇한 초록 그린에 네. 대해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린 컬러는 어떤 색깔인가요? 그린 컬러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는 그렇죠. 컬러이기도 해요. 산인 70%, 국회 70% 산이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. 그 그린을 선택하신 분들은 평화주의자들이 많으세요. 여기에서 평화주의자라 하면 가족 간에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 혹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. 그 동료들 간에 네. 갈등이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를 꿈꾸시는 네, 평화주의자들의 선택 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네. 됩니다. 그래서 그린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작가님도 표현하셨지만 파릇파릇한 그린으로 넘어가 볼까요? 라고 하셨잖아요. 지금 사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산에 뒷동산에 가다 보면 새 잎들이 돋아 나올 시기가 금방이잖아요. 네. 저도 그 책을 쓸 때 네. 겨울에 딱 요맘때쯤 시작했는데 네. 뒷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그 겨울 동안 말랐던 가지에서 네. 올리브 칼라의 새 잎이 돋아 나오는 걸 보면 네.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아, 그쵸, 네, 그쵸. 드디어 네. 뭔가 생명력이 솟는 계절이 왔구나. 네. 그린 컬러는 그런 컬러예요. 무언가 죽어가는 땅 혹은 의욕이 없던 내 마음에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네. 네, 에너지가 있을 때 네. 그린 컬러가 뽑히기도 하죠. 그럼 그린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좀 밝은 미래 같은 게 희망찬, 네, 희망찬 미래가 네. 떠올리는데 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순서상에 처음에 그린을 뽑았어요. 그럼 이런 경우는 두 번째는 보라를 뽑지 않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렇게 네.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리고 네. 절대 그렇지 않고요. 네. 정말 달라요. 세 개 다 그림만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. 아, 색깔 여러 가지니까. 그럼요. 네. 그리고 처음에는 그린인데 네. 그다음에 옐로우, 뭐 네. 빨강, 뭐 네. 너무 다양하죠. 상황은 진짜 다양합니다. 그린은 위치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요. 네, 처음에 그린을 선택하신 분은 네. 그 성격적인 거가 많이 드러나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왜?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거절을 못 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. 이제 오지라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. 네. 그분이 그린 칼라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화주의자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심한 부탁으로 네.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. 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린을 뽑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%다. 모든 케이스가 이거다는 아니지만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가운데 그린 칼라를 뽑으신 분들은 변화를 꾀하고 있거나 내가 계획적으로 아, 내가 부서로 옮겨야겠어. 아, 내가 직장을 다른 데로 좀 옮겨야겠다. 이사를 가야겠다. 환경을 좀 바꿔봐야겠네.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뽑히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도 뽑히기도 해요. 뭐 그린을 상담했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사례 있으세요? 네. 좀 기억에도 많이 뽑힐 것 같은데요. 인간관계 때문에. 많이, 네. 많이 뽑히고요. 네. 네. 많이 뽑히죠. 조직에서 뿐만이 아니라 네. 제가 이렇게 전문직들도 네. 여기서 전문직이라 하면 네. 종교인들, 아, 네, 뭐 그린 칼라는 네. 어디에서만 뽑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 다양하게 뽑히는데 네. 젊은 남자분이셨어요. 네.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셨고 네. 근데 결혼을 하셨고 어린 자녀도 있으신 네. 남자분이었는데 그린 칼라가 많이 뽑혔었고 제가 여쭙죠. 네. 마음의 여유가 좀 어떠시냐, 있으신지 네. 아니면 좀 없으신지 네. 한숨을 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. 좀
지쳤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상황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워낙 그분도 기질칼라가 그린이셨어요. 아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.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네.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니까 정작 내가 좀 지쳐서 쉬고 싶을 때도 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. 전부 다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해온 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좀 기대치가 높겠죠. 네, 네. 그래서 모두가 자기한테 기대하는 것만 있고 그 기대치는 높은데 네. 내가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. 그런데 나는 집에 가도 나만의 시간, 나만의 공간이 없다.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멘트가 있는데 네. 나는 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그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유일한 나만의 휴식 공간이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. 네, 그런 건데 생각하면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뭐 조언해 주시는 건가요? 저는 사실 그분에게도 그랬어요. 네. 와이프랑 같이 내 상황, 네. 내 배우자의 상황을 같이 알면 네. 좋을 텐데 네. 그런 게 안 되니 그러면 본인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네. 이런 강의를 했고 네. 내가 이렇다더라 네.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라.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숙제 하나를 내드리면 네. 거절을 하셔라. 아. 네. 사실 그린 칼라들은 거절을 못 하거든요. 내가 거절하면 큰일이 날 줄 아세요. 그리고 거절하는 게 부탁한 사람들은 상대방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린 칼라들은 내가 거절하면 내가 불편해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불편함이 싫어서 내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무리한 상황이더라도 그걸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아내는 모를 거예요. 왜냐하면 그린 칼라는 내색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죠.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혹시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린을 뽑았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?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. 내가 그 모든 걸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. 네, 그래서 저는 사소한 거절부터 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.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교육에 네.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분이랑 그 그린 칼라의 분이랑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하시는 분 그리고 친한 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저분에게 정말 사소한 부탁을 하세요. 네. 그럼 본인은 아주 기꺼이 네. 거절하세요. 아. 라고 네, 숙제를 네. 내드리죠. 아, 그 커뮤니케이션도 강의하신다고 했잖아요. 네. 거절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. 거절을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? 저는 거절을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어서. 어떻게 거절하면 돼요? 좀 알려주세요. 좀.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라고. 근데 상대방이 약간 좀 그런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만약에 또 부탁할 일이 생기면은 내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. 오히려 네. 저는 거절을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네.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. 제가 거절하는 생각의 기반은 뭐냐면 네. 내가 잘할 수 없는 건데도 네. 제가 만약에 그 거절하지 않고 수락을 하면 결과치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거절하는 거거든요. 아, 상대방의 입장에서 결과를 위해. 네. 객관적인 수치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, 할 수 있는 것만 오케이를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어서 못하는 건데 거절 못해서 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폐를 끼칠 네, 수 그쵸,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데 네.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제 마음은 이거다 보니까 네.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죠. 그럼 뭐 약간 우리가 이제 가장 주변에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스팸 전화 왔을 때, 콜센터 전화 왔을 때, 근데 이 전화 왔을 때 이제 못 끊는 분도 많잖아요. 맞아요. 바로 끊으세요, 작가님. 저 에휴. 그래도 네. 또 우리가 그거는 네. 소셜 스킬이라고 네.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.
처음에는 사실 네. 회의 중입니다. 네.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자꾸 네. 그분들이 좀 우리가 들어주다 보면 그분들이 말이 길어져요. 그렇죠. 그렇죠. 길어지죠. 그래서 네. 한 세 번 정도는 네. 괜찮습니다. 네.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네.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면 네. 죄송합니다. 끊겠습니다 하고 끊죠. 네.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. 사실 제가 코로나 때 더 많은 기업, 더 많은 분들하고 컬러로 상담 그리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책을 엮을 때 마치 상담가가 내 옆에서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썼거든요. 그래서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되고 또 혼자 감내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슬프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혼자 버티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,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배워보고 싶다든지 뭐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.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? 아, 저에게 DM 보내주시면. 네, 인스타그램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, 네, 그럼 혹시 이제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책을 보시고 뭐 궁금증이 생기셨다면은 뭐 김현준 작가님의 인스타그램, 아이디 뭐죠? 컬러 앤 코치. 아, 컬러 앤 코치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걸 써놓겠습니다. 네. 네. 컬러 앤 코치로 들어가셔서 DM 보내시면은 답장을 주신다고 합니다. 네.